이번에는 화면 캡처를 통해서, 컴퓨터 화면 캡처를 통해서 이미지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브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브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지금 교과서의 맥락에서는 전학을 가다 뜻으로 쓰였습니다. 전학을 가다라는 이 단어를 이용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제 전학이 있으니까요. 카페에 가서 여기 삼선중학교의 생활지도부장님께서 올려주셨던 교내 포스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 가중처벌 유형을 이제 삼선중학교 생활지도부장님께서 올려주신 거 있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여기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나오고,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면 가해 학생은 다른 학교로 이미 배정됩니다.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이 제한됩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단순히 이 전학을 가게 되는 것 이상으로 이 피해 학생이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이 학생은 가해 학생은 같은 학교에 배정이 될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학은 물론이고 강제 전학의 경우에는 그 피해 학생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조차 갈수 없는 그런 커다란 불이익이 올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요건 뭐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걸 이미지화 하려면 이 키보드를 보시면 오른쪽 키보드 오른쪽 위쪽에 PRT, SCR 이런 단추가 있습니다. 이건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단추인데요. 그거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프린트 스크린 하는 단추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판을 아까 보조 프로그램 그림판이 있었죠? 윈도우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그림판이라고 하는 거. 그 그림판을 이렇게 여셔서 여기다가 지금 조금 아까 프린트 스크린 했기 때문에 그 화면을 여기 이 컴퓨터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되죠. 아까 그 화면을 그대로 캡처한 것을 붙여넣기 컨트롤 V 했습니다. 컨트롤 V 하니까 여기 이와 같이 이미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필요한 부분만 더 많은 양, 고 해당하는 정보만 하면 되니까 이제 이 중에서 네모가 잘라내는 기능이니까 네모를 다른 단추로도 한번 네모를 누르시고 여기다 커서를 대고 이게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요만큼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 선택 영역 저장해서 scc 직점 org에 올려주시고 여기서는 직접 그냥 복사 선택 영역을 복사를 해서 여기 한글에다가 붙여놓으면 그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복사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글씨가 너무 작게 되어 있죠? 글씨가 작게 되어 있는 건 이렇게 크게 하면 느리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전히 지금 글씨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읽는데 장애가 되고 있죠? 그러면 다시 이건 삭제하고 그림판에서 좀더 중요한 부분, 여기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이 제한됩니다.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그다음에 누르시면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전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아무리 급해도 요거를 선택 영역을 저장해서 전학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30년을 내다보시고 여기다가 일과 이미지였죠? 뭐 전학하다 해서 혹시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일단 올려놔 주시면, 티끌모아 태산이다. 지금 거의 태산 됐죠? 사망계 이상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더워크에서 찾아서, 그것도 단번 입력한 거니까 다시 입력하지 않으려면 이거 복사하면 되겠죠? 복사해서, 사라져 버렸네요. 저는 이제 이 브라우저를 익스플로러 말고도 파이어폭스라고도, 고질라인가요? 그것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구글 크롬인데, 크롬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크롬도 쓰고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전화, 이사하다도 되지만 뭐 전화 카다. 본문은 그냥 이모티콘이나 넣어주고 이렇게 눌렀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또 하나 이렇게 전화기에 대한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